예.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국민들 고통에 대해서 워낙 뭐 윤석열 정권에서 신경을 요만큼도 안 쓰니까 네. 우리라도 좀 얘기를 합시다. 네, 진짜 이 같은 당사자고요. 그죠? 네. 예, 은행에서 돈 빌리신 거 있죠? 저 다행히 대출이 없습니다. 이따가 대단하시다.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대출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고통의 강도가 지금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다행히 결혼하고 번 돈을 다 대출금으로 냈었어요. 이렇게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 냈던 메시지가 네. 전력을 다해 빚부터 갚으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네? 전력을 다해서 빚부터 갚으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돈이 나서. 있어요 지금. 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맞습니다. 네, 이따 그 얘기 회사는 더 어려워지는데. 맞습니다. 공포의 대출금리 9% 시대가 열렸습니까? 지금 상단이 네. 그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지금 찍었어요. 7%대를 찍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전에는 3.5, 4점 뭐 그 정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는 9%대 찍는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내 아파트 주택을 사는데 뭐 적게 3-4억을 빌렸다. 네. 전에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러면은? 아, 그렇지 않아도 작가님께서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거 말고 그 변동 고정해가지고서 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금리 현황 밑에 거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은행에서 밑에 그림 봐주세요. 예.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본 겁니다. 5억 많이 빌리죠. 집 아파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연 금리가 6%였다고 가정하고 이것도 높게 잡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6%로 잡았다가 그다음 뛴 게 8%로 잡았잖아요. 네. 저게 뭐냐면은요. 작년 10월 기준금리에서 지금 10월 기준금리 정도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2%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오케이. 예, 예. 그것만 그냥 올랐다고 했을 때, 매월 75만 원을 더 내야 돼요. 매월. 와, 이거 거의 1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참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프 하나 처음에 보여주셨죠. 네, 네,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변동금리 비중 추이.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왜 문제냐면요. 만약에 우리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로 예전에 이자 저렴했을 때 2%에서 3% 되었을 때, 그렇죠. 근데 고정금리로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걸 방어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보세요. 과반 이상이 지금 변동금리란 말이야. 변동금리잖아요. 다 노출돼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잘 안 빌렸어요, 것들이 말이야. 변동금리를 많이 했다가 아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도 이렇게까지 금리가 오를 거라고는 상상을 못 상상을 못했지. 설마?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주요한 포인트로 시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기준금리 이상승은요, 재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천천히 기준금리가 오르는 건 비가 조금씩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내리는 건 폭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재난이다라는 거죠. 네, 재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예. 기준금리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분들은요, 어우 큰일 났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생각만 해서 그래요.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자 보세요.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누구는요, 지금요 손뼉 치고 지금 박수 부르고 있어요. 예금 넣을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들. 은행 요즘에 이자가 막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들 지금 돈 꺼내들고요. 지금요 은행 예금 쇼핑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요 그 피해를 보는 그룹과 이득을 보는 그룹이 선명하게 갈리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비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경험했잖아요.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로 인한 피해가 모든 계층에게 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피해를 보는 계층이 정해져 있어요. 지하에 사는 분들. 비는 아래서부터 차오르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해서요.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유유상종이니까 다들 대출을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오르면 아이고 우리 국민들 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손뼉 치고 지금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90% 이상들은. 네, 맞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주택 소유는 사실상 가장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거 맨날 월세만 낼 수도 없는 거, 맨날 전세방에 옮겨다닐 수도 없는 거. 이거 어떻게든지 월급쟁이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아파트
특히 네. 아파트. 맞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지 소유하려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월급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대출 금리 해서 내 소유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망가지는 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어서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요. 우리 반지하 사는 가구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그 안에서 가족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가족들한테 생존하신 분들한테 그러길래 왜 반지하에 살아서 그런 일을 겪냐라고 타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부한테 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는요. 시민들한테 책임이 없어요. 제가 잘해서 그리고 교수님이 잘못해서 기준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가 내리는 어떤 현상 같은 거거든요.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런 거지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달러 기축화가 돼 있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를 내리는 거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때 이렇게 급격하게 비가 내리면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빨리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저한테 어떤 이미지냐면은요. 바깥에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정부가 창문을 안 닫아요. 그래서 안으로 비가 다 들이치고 있는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 살려는 거야? 지금 완전 손 놓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자, 물가는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게요. 대출 가지고 있는 가게가 이중 부담이에요, 지금. 물가는 오르지. 그렇죠. 물가 오르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 올라가지고서 또 이자 더 내야 되죠. 더 내야 되지. 그럼 쓸 수 있는 돈은 더 없어요, 지금. 애들 학원비를 깎을 수도 없잖아. 네, 맞아요. 대학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그럼 뭐 좀 봐주냐? 이것도 아니잖아. 네. 그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험 해약하고 그리고 이제 뭐 외식 같은 거 좀 줄이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지. 또,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아니 핸드폰비 안 낼 수 없잖아. 맞습니다. 네. 한 달에 돈 10만 원씩 나가. 네. 우리만 나만 나가? 애들까지면 40만 원 나간다고 지금. 맞아요. 지금. 근데 보세요. 지금 애들까지만 하면 40만 원이라고 아이고 40만 원 많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까 대출 금리 계산해 봤었잖아요. 거의 100만 원이 앉은 자리에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 신랑이 벌어오는 돈은 똑같아. 지금 이게 정말 얼마나 더 큰 문제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정말 계속 올 때마다 지금 비상한 사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이다 이거지. 정확한 용어다 진짜. 네. 이게 왜 재난인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물가 너무 올랐다고 해가지고서 막 많이 놀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놀이로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무지출 챌린지라는 놀이로도 좀 승화시켜보고 하는데 이게 2030 세대들이 지금의 물가를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에서 9%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막더라고 좀 미국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 후반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2030 세대들이 태어나서 머리가 깨고 나서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IMF 때랑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25년 만에 지금 이 정도의 고물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의 설립 취지가 돈 찍어내고 막 이렇게 이자율 만지는 그 설립 취지가 되게 단순해요. 소비자 물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예 그 설립 취지 자체가. 그래서 매년 물가를 우리는 이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조치가 들어가는데요. 이 관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 그래요? 2%입니다. 한국은행이 2%로 관리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지금 5%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자기 목표를 전혀 달성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네. 그렇게까지 일단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 구몽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하여튼 뭐 글로벌 경제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건 간에 미국 네. 경제가 불안정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파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네. 얘기를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대출을 갚을 수밖에 갚지도 못하고 또 아파트 가격은 또 내려가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네, 되면 맞습니다. 이러한 이게 뭐 아비규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그 고통을 겪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단 말이죠. 네, 현재. 맞습니다. 예. 월급을 안 뛰잖아요. 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주말에 알바 뛰어? 어, 지금 없어.
저는 교수님이 너무 좋은 게요. 네. 진짜로요. 같은 마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 탓하실 필요 없어요. 소비 줄일 때까지 줄여요. 죽도록 일해요. 그럼 개인은 뭘 더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대출금리, 대출이자 갚으려면 주말에 알바로 뛰어야지 어떡하겠어. 네, 택배라도 해야지. 어? 네, 그렇게 해도 그 지금 자리도 안 되는,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그 말씀을 일부러 드린 게 이건 재난이다. 네. 이거는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재난이고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비, 폭우의 비유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걸 국민의 고통을 자꾸 경제, 비상경제회의인가를 좀 제대로 좀 해서 네. 이걸 잡아들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맨 그냥 정치적으로 야당 무슨 압수수색이나 하고, 뭐 저 문재인 이재명 하여튼 간에 저걸로 만들어 왔고 네.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30% 지지율만 안 주. 맨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제가 시민들 만나면 정치하는 사람들 재속 터진다고 말하는 게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랑 관계 있는 일로 좀 그렇게 싸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는 지금 먹구름만 끼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 국민들은 좀 그래도 이게 버티겠지 생각하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연말에 줄도 산 확률이 크다. 네.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제 아까 아비규환은 아니지만 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이대로 가면 정부가 이대로 창문 안 닫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년에 아비규환 대한민국 만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물가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게 미국도 네. 금리를 기준금리를 자꾸 올리는 게 물가를 잡으려고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덩달아서 물가 같이 잡으려고 또 미국이랑 또 상대적으로 또 금리가 낮으면 안 되니까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물가 문제에서 일단은 비롯된 거라서 물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그럼 이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되느냐를 보면은 지금 전문가들도 그러고 다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 지금 앞으로 한 2%포인트는 더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포인트를 더 올릴 거다 내년에 이 생각을 하니까 네. 지금 대출금리 상단이 7%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는 9% 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거기에 2%포인트가 더 얹어질 거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자빠지란 얘기네요, 완전히. 네, 맞습니다. 근데 팔려 그러면은 제 값도 못 받아. 살 네. 사람도 없어. 그걸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 주신 이제 중소기업 얘기로 이제 좀 확장시켜가지고 네. 얘기를 네. 해보면은요. 네.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경제 용어는요 대부분이 줄임말이라서 어렵지 않거든요. 금융위기가 다가올까 두려워요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금융은 금전 융통의 줄임말인 거거든요. 금전을 융통시키는 걸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가 시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고 큰 태엽 이렇게 태엽들이 막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그럼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일단 가계 얘기를 먼저 해야지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기 좀 그래요. 편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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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가게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요. 가게에서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걸로 다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또 돈을 맡기고 그렇지. 이게 계속 돌아야 돼요. 이게 금융이에요.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는 여기서 어딘가가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장사가 갑자기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면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은데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을 갚을 길이 없어요. 악순환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커지면은 이제 기업으로 오는 건데 기업들도 똑같은 논리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맞아. 네, 이걸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걸 PF라고 하는데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건설업계들이 많이 하는데 오케이. 예. 네. 우리가 이런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은행이 담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또 돈을 벌어가지고서 다시 이걸 갚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고리가 어디서 끊겼냐면은 부동산 시장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분양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분양 안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건설사들이.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서 아이고 돈 좀 더 빌려주세요 하는데 안 돼. 안 돼. 야 니네 PF부터 갚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이자도 못 갚잖아. 네. 지금 여기서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막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건설사들은 은행이 대출 안 해줘? 그럼 자체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다. 그치, 회사 채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김진생가 멋있게인가가 말이야.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어. 근데 큰일 났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건설사에서 자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렇지. 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권 시장에다가 덤프트럭을 갖고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지방정부 보증 못해? 예, 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지방정부도 지금 채권 시장에서 돈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건설사 채권을 어떻게 믿어? 너네 돈 못 빌려줘.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줄도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큰일 난 상황입니다 진짜로요. 네. 이것들이 지금 곳곳에 퍼진 데 있어요. 시계 열어보면 그 태엽들 작고 큰 태엽들 있잖아요. 이쪽 끊기고 저쪽 끊기고 저쪽 끊겨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금리 더 오르고 채권 시장 더 안 좋아지면 내년에는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규환 상태로. 어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이 무너지면 다 해고 당하잖아. 맞습니다. 그럼 또 악순환인 거죠. 아 그분들은 어떻게 그럼?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이것들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미리 대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기본적 추론이에요. 기본적 추론. 제가 저번에도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비가 내린다? 아이고 마당에 빨래 널어놨네. 빨래 걷어야지. 기본적 추론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처럼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융위기 오면은 그러니까 돈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 동맥경화에 빗대어서 돈맥경화 오면은 아이고 기업 파산하면은 사람들 해고당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걸 안 해요.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요. 지금 큰일 났어. 아니 그럼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아 왜 대통령 됐어 도대체?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통령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넣고 이제 플레이 재생을 시켰더니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지금 그런 상태. 이거를 시민들은 무정부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반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량품이에요, 이거 완전히. 아, 흥국생명 DB 문제도 좀 언론에 많이 나던데 그것도 잘 다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권시장에 덤프트럭을 박은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거랑 연달아 이어서요. 예. 지금 기업들이 아유 김진태 그 강원도지사가 지금 채권시장에 지금 난리를 치니까 돈을 수급하기가 어렵잖아요. 영구채권이라고 있어요. 영구채권은 상환기간이 없어요. 영구히 하는 건데 그냥 약속으로 저희 3년 지나면 상환할게요 라고 해놓고 나서 그 옵션을 걸고 약속을 계속 지키면서 굴러갔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채권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흥국생명이 야 이거 갚았다가는 다시 못 빌리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3년 뒤에 상환을 할 줄 알고 그 채권에 투자를 했던 건데 안 갚아버리겠다고 하니까 또 안 좋아진 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게 난리가 나니까 흥국생명이 다시 말을 바꾼 거죠. 그러면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시장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진짜 이랬다 저랬다 지금 이게. 한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네. 네. 50조 원인가 뭐 푼대면서 근데. 지금 그것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 짓이라고 할게요. 네. 그 덤프트럭을 몰고 와서 들이받은 짓. 네. 그 짓을 안 했다면은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지금 물가 잡으려고 이자율 계속 올리는 이유가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근데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다시 푼다? 이거는요. 정책을 펼칠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찬물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죠. 금리는 올리는데 돈을 풀어가지고서 인플레를 잡는 효과는 상쇄시키는데 그 와중에 금리는 계속 올려가지고서 시민들 고통은 계속 가중돼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순전히 엉터리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시스템 제가 정말 여기가 판타지 세계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을 구매했는데 안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판타지 세계면은요 반품하고. 시스템 새로 샀으면 좋겠어요. 안 물러나잖아. 퇴진하라 그래도. 이거는요. 당위예요. 당위. 진짜. 국민들 생각한다면은요. 물러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경제 문제가 이제는 내 삶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거.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지금 4인 가족이라든가 가장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부터 해서 대출 받지 않아서 집 사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맞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지 진짜. 아니, 몇 퍼센트? 제가 집이 없어서 아버지 잘 만나는 대출이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아버지 만나는 잘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진짜 대출 안 받아서 집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명단 좀 까라 그래. 어? 네, 진짜요. 그런 상황인데 대출금리는 내년에 더 오른다라는 네. 문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물가는 더 뛸 것이다. 잡지 못한다. 네. 어? 그리고 이 한국 자본주의 시장과 금융시장은 이게 지금 재난이죠. 재난으로 들어가고 네. 있다. 아,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이 도산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내 직장은 잃게 될 것이고 네. 그럼 알바도 없어져 솔직히. 네 맞습니다. 알바도 없어져 버려요. 이 알바가 없어진다는 말이 딱 맞나면 뭐냐면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예요. 네. 그러면 솔직히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중소상공업자 비중이 900만 뭐 하여튼 엄청나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위장한 코로나 때는 그래도 하여튼 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좋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통과해갖고 이건 줄 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네. 네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었던 게 뭐냐면요. 방역에 집중하면서 일단 자꾸 저희가 대출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자 군들이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대출로 일단 버티세요. 그리고 이제 방역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정부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 대출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 됐거든요. 아니 뭐 하여튼 뭐. 지금 이걸 해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진짜 하여튼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주제를 오늘 택한 거 이제 구봉기 소장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거고 이 삶의 파괴의 어떤 그 농도와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누가 지킬 것이냐.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딴 데 관심만 있어. 천공만 관심이 있고 부인이라는 사람은 말이지 외국에 나가갖고 말이야. 미국 대통령 팔짱이나 끼고 말이지. 어? 세상에. 어? 그리고 모델에 사진이나 뭐 해갖고 자기가 뭐 한다고 올리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들 고통에 쌓여있고. 자기네도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지금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잖아. 저는 지금 정부가 정치의 본령을 망각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인데 예. 그걸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네, 지금 여러분 진짜 갑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좀 해법 좀 내놔봐요, 좀. 일단은 경제 연구한다면서요. 경제는 정치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나오십시오. 일단은 네. 나오셔가지고 소리라도 치셔야지 속이 풀리실 겁니다, 아마. 네. 저희들 뭐 이거 뭐 여러분들 저거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예측된다. 그때 우리 삶이 파괴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대책도 안 내놓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네. 소장님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우리 국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를 좀 데이터를 갖고 네.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좀 이런 식으로 가져올까 네. 싶어요. 이번 주는 거시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네, 네, 이런 거 다뤘다면 그러는 와중에도 개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야 되잖아요. 네. 미시적인 좀 대응 방법들을 좀 가져올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봉기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